왼차. 왼쪽 영웅 1등 시 만 1등 시적 영웅에게 준 피해 곱하기 100원. 락으로? 할 수는 있는데 손패가 진짜 잘 풀려야 돼 초반에. 가보자. 내 실력이라면 돼. 난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실력이 문제라고? 야, 니들 너 중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냐? 아우, 졌네. 어? 녹턴 오빠 또 있네? 얘네, 얘도 자주 만나네. 이것도. 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구린 영웅을 골라가지고. 멀록한 말이. 얘도 바이웅덕이 사냥꾼이야. 아, 짜증나. 왠지 정규전은 형님을 이길 자신이. 아, 아닙니다. 못 이겨요. 니들 나 못 이겨. 그날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배가 고파서. 아이, 뭐 대기 이러냐. 진짜.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업을 외치고, 여기서 어떻게, 어? 아, 쥐가 없네? 쥐 새끼 찾다가 못 찾았네, 데스잉. 뒤져버려. 어, 뭐야? 어떤 거부터 살까? 잠가? 아니, 다음 라운드에 랩업 할 건데 이거보다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회초리야, 회초리야, 따르디리 따라뜨. 아, 배치가, 씨. 죽네, 못 싸우네. 와, 미친. 어, 이건 잘 싸우는데? 이걸 무승부를? 어? 봐봐, 나를 봐봐, 똑바로 내 두 눈을 봐. 뭐야, 쟤는 황카 만들어서 카드가를 맞추고 지금 황금 알을 배치해 놓은 거라고? 근데 카드가가 먼저 때린다. 쟤 도발이 너무 세서 카드가가 먼저 때리죠. 아니네. 아, 카드가가 먼저 죽었네. 1등 못해도 괜찮지만 저를 속였네요. 반보다 더 잘했지요. 이 똑똑하지만 그래? 고맙습니다. 아, 1등 한 줄 알았지. 나는 몰랐지. 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나왔네. 요것이 맞지. 영능까지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거야. 그리고 다음 턴에 랩업하면서 황카 찾으면 초콤 괜찮음. 뚜시. 아, 뚜시. 아, 약자멸시요? 뭐 약한 것만 골라서 데리고 앉았어. 와, 이거 교환비 미쳤네. 이러면 지지 나갔다. 어, 이러면 이겼다. 이렇게. 봐봐, 영능 눌렀으니까 이겼지? 내 말이 맞지? 야드이. 황금 하수인이군요. 빗송곳니, 멀록, 야수, 용조, 악마, 고철. 지금은 고철로, 조철로 기계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우리 고철 한지 오래됐잖아. 기계 한번 가보자. 고철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부릉이랑, 안녕, 뭐, 증식하는 위협 발라가지고, 한번 가보자. 악마, 총알이. 이건 내가 근데 진 것 같은데? 아닌가? 무승부인가? 무승부네? 무승부는 뭐 됐죠. 나 지금 몇 연속 무승부냐? 아니네.
와, 히드라는 참 볼 때마다 탐스러워. 어, 탱글탱글. 좋아, 좋아.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지원부 요청 완료. 여기다 지금 바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 한 번 정도 여기다 발라줍시다. 전투 절단기 왜 있네? 야수댁 가다가 체제 전환이 돼버렸네요. 있는 것 같은데? 명심해야 할 거. 난 이번 라운드에 영능을 쓰지 않았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지금 얘는 바를 애가 없거든? 사 넣는 건 좋은데 부릉이에 도발 바르는 거 안 좋아요. 알이 나왔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영능 누르려고. 이번 라운드부터 영능을 좀 누르려고. 근데 요거 팔고 요거 사는 게 지금 셀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되지. 어, 뭐야? 리븐데어가 있는데 안 죽었어? 어, 얘도 안 죽었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니네 지금 뭐 해, 서로? 너희 지금 뭐 해? 뭐해? 아니 잘 큰다. 이것이 원조 고철 원철. 별거 없는데? 내가 센데? 나 영능도 안 누리, 나 영능 누르기 시작하면 난리나? 나 지금 영능 누르기 시작하면 난리나? 소질이 있으시군요. 기계대? 부르기를 팔까? 지금, 잠깐만. 어차피 이거 도발 발릴 거면 부르기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부르기는 얘가 커서 좋아. 아, 느조스! 아, 느조스 2 버프라. 얘도 지금 12, 12 버프라. 16, 16이거든? 얘를 빼자. 아, 맨. 자, 상대가 기계가 두 마리인데 갑자기 뜬금포로 휘둘러치기를 맞는다. 가능해. 영능은요, 버프 주고 팔고 하는 걸 대비해서 무조건 모든 영능은 먼저 누르면 안 돼요. 야, 이건 황금알을 깨겠다. 대놓고 그냥. 난 무조건 황금알로 이기겠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야, 세니깐. 와, 너 판단 좋은데? 어, 얘네 둘을 어떻게 잡나? 펌버 리필? 나이스! 이러면 이겼죠? 그런 거는 좌파트한테나 쓰란 말이야. 나 같은 고수에게는 안 통하는 방법이야! 연어! 그러네. 청동용 전령을 키웠네. 나이스. 하긴 형님은 코로나보다 콜레라다. 어. 으득.
미쳤나봐. 오케이 보내드리고. 아까 1등 하겠는데? 1등 하겠어? 왼쪽 용 해가지고 1등 하겠어? 기계대 가면 성주. 오. 아 김인하님. 저래라 구독 봐라. 아이고 이나누님 4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누님 오셨어요. 아 좋은 누나야 저 누나가. 요 구름이 팔자 이제. 와 46개월인데 됐어 누나랑 나. 아 와 히드라네. 나이스. 아 1 남아. 괜찮아 이거 때리고 이거 첨보 리필 돼요 얘. 잘 봐 얘가 때리지. 그럼 얘가 때리면서 죽으면서 첨보 리필 돼. 문제는 도발이었기 때문에 얘가 어딜 긁으냐인데 죽을 라인은 없어. 그냥 이겼죠. 두둥 두둥. 쟤도 중매가 있지만 내 앞에서는 좌밥이지. 백가 아니구만. 라구로 1등하기 어렵지 않구만. 자 나무나 요구사론 한 마리. 아까 그 카드가로 놀던 친구구만. 백가 아니구만. 랩업 하자. 나 지금 체력 여유 있으니까 랩업 해놓고 영능 불러. 이 상태로 한방 싸워보고 상대를 파악하자. 내가 훨씬 센데? 내가 훨씬 센 것 같은데? 상대 도발도 없고. 그쵸. 아니 나는 잠깐만. 아 이렇게 쉽게 이긴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너무 세게 잘 뽑히면 아 상대 좀 더 버티지 이런 생각 약간 들어. 참 쉽구만. 뱀. 압승이네 압승이야. 아니 락으로 이렇게 쉽게 이길 수가 있다고? 호호 요거 참 약으로 1등하기 어렵지 않아요. 좋았다. 이지